안녕하세요. 유쾌한 생각의 조순재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외장 프레시인 TT560, TT350, 그리고 휴대용 스트로버인 AD200, AD600과 저희 X1 시스템의 핵심인 X1T 송신부와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X1T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T560 FTT의 캐논 버전을 전원을 넣으시면 카메라의 온탑 헤드셋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X1T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 스위치 위에 보시면 그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그 번개 표시가 LCD 왼쪽 상단이 번개 표시가 되면서 광통신 모드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통신 모드는 X1T와 연동되는 모드가 아니라 캐논의 600EXIT나 580EX2와 광통신을 통하여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에서는 X1T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눌러볼까요? 아까는 마스터 모드였고 지금 광통신의 TT560이 슬레이브 모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LCD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와이파이 모양의 전파 통신으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TT560이 마스터로 설정된 그러니까 X1T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이제 TT560이 X1T와 연동될 수 있는 슬레이브 모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1T를 사용하실 때는 X1T가 자체가 카메라 위에 온탑이 되기 때문에 마스터 모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장 동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TT560의 채널과 그 다음에 X1T의 채널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채널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 동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슬레이브에 A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TT560이 A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1T에서 A에서 광량이나 모드를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로 설정하시면 이제 그룹 버튼을 누르시면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가지 그룹으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원래 처음에 모드였던 설정 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티티오르콩 FTT의 니콘 버전은 캐논 버전과 동일하게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 전원 스위치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그 광통신 모드, 그러니까 니콘의 SB900이나 SB910, 그 다음에 SB5000 등과 같은 최신 프레시들과 함께 광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모드이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TT560 FTTL이 슬레이브 광통신을 하는 모드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모드에서는 X1T와 서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LCD 상단에 와이파이 모드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죠. 이 모드가 바로 전파 통신을 위한 모드입니다. 이때 지금은 TT560이 마스터 모드이기 때문에 그 X1T를 사용하실 의미가 없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이제 슬레이브 모드로 변경되어 X1T가 니콘 버전이 이제 마스터인 상태로 이제 되어서 이제 그 서로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TT560 니콘 버전의 채널과 X1T의 채널을 함께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이제 서로 동조를 위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TT560 FTTL이 아닌 범용 매뉴얼 프레시인 TT560 FAST2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560 FAST는 TTL을 지원하지 않는 범용 프레시로서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제 그 TTL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터 프레시로 사용은 가능하나 이제 각그이 프레시에서 각 그룹의 광량이나 이런 걸 제어하실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그 전파 통신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TT560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모드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전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그 아이콘이 깜빡거리는데요. 이때 셀렉 다이얼을 돌리시면 M이 표시될 때는 이제 TT560 Fast가 마스터일 때, S일 때는 이제 TT560 Fast가 슬레이브일 때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X1 T와 함께 동조를 이루실 수 있고요. 이제 상단에 보시면 그룹은 A, 그 다음에 채널은 1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1T의 채널과 TT560 Fast의 채널이 동일해야 이제 동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T350 제품의 전파 통신을 위한 설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350 또한 캐논, 니콘, 소니, 후지, 올림푸스 총 5개의 버전으로 시리즈가 완성되어 있고요. 이 제품 또한 X1, T를 이용해서 서로 광량 제어라든지 동조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TT350의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싱크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TT560F Fast와 동일하게 왼쪽 하단에 전파 통신을 위한 아이콘이 깜빡거리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때, 셀렉 다이얼을 돌리시면 M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는 TT350이 마스터일 때를 의미하고요. 한번더 돌려주시면 이제 TT350이 슬레이브 모드일 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파 통신 아이콘 위에 보시면 A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게 그룹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S 옆에 있는 채널은 이제 동조를 위한 채널을 맞춰줄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X1T와 채널이 맞아야 서로 동조가 되기 때문에 꼭 채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출시된 AD20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200의 전원을 키면 그냥 동조를 시키지는 않는 일반적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이제 X1T와 연동을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있는 모드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제 LCD 창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전파 통신을 위한 아이콘이 설정이 되었으며 옆에 있는 것은 채널, 밑에 있는 A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상태일 때 이제 그 X1T와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 말씀드리면 그 AD200 같은 경우는 X1T와 연결이 되었을 때만 이제 TTL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D600B와 BM의 X1T와 연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 모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지금 다이얼 위쪽에 있는 연동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제 LCD 창 왼쪽 상단에 전파 아이콘이 뜨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X1T와 연동이 되는데요. 이제 X1T와 연동이 되면 X1T가 캐논일 경우에는 C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X1T가 니콘인 버전일 때는 N, 그 다음에 소니인 경우에는 S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더 누르시면 이제 광통신을 위한 모드로 변경되는데요. 이때는 캐논의 600EX RT나 아니면 그 580EX2랑 이제 광통신을 통해서 이제 600EX RT가 마스터일 경우 이제 이 그룹에 따라서 이제 제어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널이 꼭 X1T와 동일해야 동조가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그룹은 이제 그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서 각각의 그룹을 설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